브레인 피트니스? 히트니스는 운동이죠. 브레인은 뇌니까 결국 뇌 운동이라는 뜻인데 브레인 히트니스라는 게 운동 중에서도 뇌를 좀 단련시키고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인 운동을 하는 건데 저랑 같이 계시다 보면 브레인 히트니스 운동법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본인만의 뇌 맷집을 키우는 비법이라는 브레인 피트니스.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황원태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. 피디님, 나 이제 갈 거니까 잘 따라와요. 그런데 급한 용무라도 있는 건지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는 황원태 씨. 저기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빠르시네. 자, 빨리 와요.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거죠? 왜 이렇게 빨리 걸으세요? 네, 아까 제가 브레인 히트니스라고 이야기했죠. 브레인 히트니스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유산소 운동법인데 유산소 운동법은 퇴근길에 나처럼 1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바로 그게 뇌 산소 운동법이라서 뇌에 굉장히 좋아요. 뇌 산소 운동법? 걸을 때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빨리 걸으면 뇌에 산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. 나처럼 이렇게 약국에서 있다 보면 걷는 양이 작잖아. 그래서 이렇게 퇴근하면서 10분 동안 빠른 걸음을 걸으면 바로 그게 뇌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. 뇌에 산소를 공급해준다는 그만의 뇌 산소 운동법. 뇌 맷집을 기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? 천억 개가 넘는 뇌 세포의 원동력이 바로 산소입니다.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서 뇌세포 생성을 돕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은 뇌의 다른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뇌 산소량은 떨어지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도 뇌 산소 운동법을 실천하는 것은 뇌 맷집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뇌 맷집을 키우는 뇌 산소 운동법을 실천하라. 뇌가 하루 동안 약 2,000리터, 무려 드럼통 10개 분량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 이유. 바로 혈액 속의 산소를 원활히 공급받아야만 뇌세포를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. 일반 속도로 걷게 되면 뇌보다는 다리 쪽으로 산소량이 가게 되지만 빨리 걷는 습관을 장기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면서 뇌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 맷집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. 한번 걸을 때 10분 정도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